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들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증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남자를 증인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그런 조건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가 있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생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면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부활신앙은 증거하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 지적인 수준, 사람들의 존경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우면한 이야기라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하려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조건을 가진 증인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면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부활의 사실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증인이 여자라고 해서 그들이 분명히 본 부활, 그들이 분명히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게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최초의 목격자인 이 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부활의 최초 증인이다 라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이 팩트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듯한 조건들을 갖춘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인 것처럼 증인이 여자라는 사실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부활절이 지난 후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의 한결같은 신앙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섬기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여자들처럼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되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